우와, 우럭이 정말 크네요. 자연산 우럭이 이렇게 큰 놈은 잡기가 아유,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. 그러니까요. 이거는 비늘 제거 작업이네요. 비늘을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,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물을 또 틀어서 얘네들을 이 비늘 같은 거 한번 긁은 다음에 깨끗하게 제거한 다음에 내장을 손질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이 비늘 같은 거가 이살 속으로 내장 속으로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요거는 이래가 한번 씻는 작업입니다. 비늘 제거하고는 이 도마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장 제거 작업을 또 합니다.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비늘 작업 행거가 혹시 또더 깨끗하게 안된 데는 이렇게 한번더 합니다. 완벽하게. 아가미도 빼내고, 깔끔하게 자라고 있죠? 저기 피 같은 게 깔끔하게 제거가 돼야 생선이 말라도 냄새가 안 난대요. 이렇게 손질한 생선은 여기서 피를 제거합니다. 로봇 없이 이제 폼 잡고 일하는 것 같은데. 로봇 없이 일 한다는 게 다르죠?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물에 좀 담가 가지고 깨끗하게 요거를 또 이제 한번더 씻을 겁니다. 한 번을 씻어 가지고 이거 물에 담가 놨더니 이게 부식물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더 씻어서 이 안에다가 깨끗한 물로 생강 한번더 씻을 겁니다.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고, 여기 핏기 같은 거 있잖아요. 한 번씩 이렇게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바지 마지막으로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칼집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? 감이 골고루 잘 배게 하기 위해서요. 근데 칼집을 아까 배달떼기 왜안 하고 이제 합니까? 그때 넣어놓으면 아무래도 핏물이나 지저분한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. 이것이 또 의부각시만의 노하우군요. 깨끗하게 이렇게 다 해서 청소된 이런 다음에 데로 간이 들어가야. 칼집을 제일 마지막에 넣네요. 그래야 그 사이로 불순물이나 더러운 핏물 같은 게안 들어가네요. 참, 의부각시의
강건조 생선은 정말 진짜 어부각시만의 노하우가 여러 면에서 다 살아있어요. 어부각시만의 노하우.